오늘 하루 뵀는데 이분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떨 것인지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다 보여. 다 굉장히 정서적이고, 재주도 많고, 마음의 평화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보이더라. 아니,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아. 여유로. 자기 방식대로. 옛날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싶어? 시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그것도 없는 거야. 별로 의미가 없지. 그냥 옛날에도 뭐 누구에게나 다 편집하고 싶은 삶이 있을 있죠?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편집하고 싶은 게. 그러면 언니는 두 번? 나는 통편집. 언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통편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인데. 주제는 근데 사실 통편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든 게 어설프고 그랬던 내가 진심을 담아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 그냥 또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는 마음. 그럼 언니 사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금이고 나요. 네. 지금이고 나고 부모님은 아니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언니 하나 계시니까. 떠나는 사람을 저는 이제 좀 그런 이별, 가족의 이별 언니 얘기해도 되나? 어때? 아니 내가 풍문으로 되게 효녀셨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여기 효녀 아닌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는 그냥 부끄럽 효녀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들이 효녀라는 거는 부끄럽고 그냥 나는 그냥 그래 엄마 많이 사랑했어 이걸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내 인생에 거의 절대자였으니까 나는 그래서 가서 새벽에 들어가서도 엄마 주물러드리고 그런 걸 저는 이제 한다 하면 계속 하는 성격이니까 그걸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그냥 그 약속은 내가 나한테 한 거는 제가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놓고 나니까 잘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없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후회가 없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후회가 없는데 문득 이렇게 아우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저걸 왜 못해드렸지? 왜 이랬어야 됐는데 그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도 이제 부모님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 얘기해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따라갈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한 근데 어머님 살아생전에 왜 어머님이 그래도 내 딸 노래 중에 이거는 정말 내가 제일 마음에 들고 좋아한다 이런 거 꽃을 주고 가는 사람 그래서? 꽃을 쥐어주고 떠나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들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막 그렇다 하면서 그 노래를 좋아했어 그 노래를 기억해 하덕규가 만든 좀 나 듣고 싶다 그 노래 그러면 우리가 언니 좀 듣고 싶어 경청을 위한 준비를 해 아니야 이 노래는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언젠가부터 허전한 내 곁에 아주 옛날부터 혼자뿐이던 곁에 하얀 너의 넋이 찾아와 내 마음 속에 조용한 도듬은 작은 그리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난 너는 돌아서니 지르며 새겨지는 이 가슴에 하는 어디다 부벼야 하느냐 사랑아 꽃을 지어준 사랑아 이별인 듯 빨갛게 꽃을 지어주고 떠나 사랑아
좋다. 아니 나는 나는 진짜 이게 힘 빼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할 거라고 상상도 거야. 못했는데 너무 좋아 이런 노래를. 아, 언니 저기 앵콜. 너무 좋았어. 우리 엄마는 음치셨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대부분 목청은 엄마 많이 닮지 않나요? 목청은 좋으신데 음치야. 왜 그런가? 음치 박치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는 잘하셨어요. 그거 봐, 뭐가 있긴 아버지는 있어. 노래를 막 풍금을 치시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뉘어뉘어 돼가지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 그랬고. 그래서 아, 아버지가 노래를 하셨구나. 그때만 해도 노래방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내 기억으로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노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제일 왜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진 노래 있잖아요. 사랑 신청곡으로 네, 그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 아니까 가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해주세요. 기타로 할 일이 별로 없어갖고 내가 지금 기타가 막 좀 말했나 다 같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시다라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무도의 이야기라고 나는 이게 막 되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끼리의 왜 작은 소음악회 같은 거 같아서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나는 화면에서 봤었던 난공업분 가수보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게 너무 멋스럽고 너무 좋아. 맞아. 여유롭고. 저는 놀라운 게 와서 느끼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 같이 조금씩 노력을 하는구나. 그거를 나는 딱 아까 이제 뭐 식탁에서 잠깐 뭐 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못한 거를 조금씩 쳐나가셔서 정말 이 팀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갖고 이미 시작을 했고 이만큼 친해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서로 다 네. 동글동글하게 이만큼씩 맞아요. 조약돌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각기 다른 하나의 뭐 이렇게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삽시다라는 타이틀이 딱 어울리게 이게 조화가 딱 맞춰진 것 같아. 그래서 참 좋아요. 참 또 괜찮은 사람이 또 괜찮은 말씀을 하니까. 아니요. 저는 내가 막 느끼는 그 우리 선배님은 약간 국화차 같으신 분인 것 같아. 응? 국화차.